안녕하세요. 그냥 뱉기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께 무대를 보여드리고 정말 집에 가서 녹초가 되었어요. 와 이거 어떡하지? 생각보다 많이 힘든데 진짜 완전 그러니까 기절 기절해 보니까 다음날 진짜 어떻게 텐션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러분들께 멋진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새도 없었죠. 예, 정말 기절을 해버렸는데 오늘 등장과 동시에 정말 시작과 동시에 정말 많은 환호와 함성 그리고 이렇게 같이 호응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무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게 무대했고 정말 너무 소중합니다. 이런 너무 소중해요. 진짜 이게 정말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영원할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아닌가. 근데 진짜 그 영원이란 단어를 여러분들과 진짜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닉값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닉값을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이거 뭐 정말 직역을 하면은 직업된 아이들, 당황하는 아이들. 근데 직역을 하면 또 직업된 아이들이래요. 아닌가요? 집이 네.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의 집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스테이가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컴백 무대 저희가 진짜 스트레이 키즈가 뭔지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우 잘하지. 네 승민이고요. 오늘은 특히나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아직 좀 혼란스러운데 우선 도움 부장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어제도 살짝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작년에 이곳에 와서 앉아서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을 응원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쯤 북적동에서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질문이 제 머릿속을 좀 많이 지나갔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채 되지 않아 우리 소중한 8명의 형, 친구, 동생과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감회가 남달랐던 이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공연을 하기에 앞서서 저번 주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어쩌면 제가 가수가 되고 싶어 했던 이유를 알려주신 선배님의 콘서트를 보고 왔어요. 거기서도 또 정말 많은 걸 느꼈는데 계속 드는 생각이지만 노래란 저한테 뭘까라는 생각을 이번 비활동 동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답은 못 찾았는데 그냥 무대에 의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을 때가 가장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언제까지나 여러분 곁에서 정말 오래오래 노래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곁에 너무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뒤에 계신 정말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 넓은 무장을 오로지 저희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네, 사실 그 어제 정인이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엄마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옛날에 이제 서공이에 다닐 때 우리 엄마가 맨날 저랑 정인이 태워다 주셨었거든요. 너무 멀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갔던 게 고척돔 앞에 맥도날드 아직도 있나요? 네, 거기 맥도날드에서 이제 정인이랑 맥도날드에서 그 뭐라고 하죠? 맥머니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와 저기 진짜 큰데 저기서 공연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얘기를 했었던 게 엄마가 기억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어제 엄마한테 그렇게 카톡이 왔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 가수가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여러분들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렸었고 앞으로도 계속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데뷔를 하고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드는 생각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수단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언젠가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게끔 제가 길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다들 아프지 말고 몸도 마음도 다치지 말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진짜 긴장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도 이제 긴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님도 와있고 사장님도 와있고 오신 분들 다 있어서 긴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긴장이 없었어요. 진짜 굉장히 행복하게 무대 위에서 멤버들이랑 같이 놀 수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과 함께 놀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의 약간 특별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연습생 때였을 때는 이제 꿈이 데뷔잖아요. 그 다음에 데뷔 후반은 그리고 스테이키즈로 뭐 하지 뭐 이것저것 그치 우리 열심히 해서 이런 것도 다 해봐야지 했는데, 어느새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그냥 지금 이게 너무 좋고,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고 오늘을 갔으면 좋겠어요.
게임을 그냥 시작도 같이 갔으니까 끝도 같이 가야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메이크업 지원하잖아. 아무튼 어깨 어우야 어우 뒷골 때문에 네, 그냥 그냥 다 좋아서 오랜만에 했으면 좋겠어요. 대박. 네, 제 꿈은 그건 것 같아요. 사실 난 데뷔 이후로부터 그냥 꿈이 뭔지 몰랐는데 그냥 우리 8명 다 같이 그냥 오래오래 타는 게 여러분의 꿈으로도 같이 오래오래 타는 게 그게 제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듬직한 노래가 되고 싶은데 울기만 하고 다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얘기하고 아무튼 표현을 잘 못한 편이긴 하지만 이 기회를 좀 마음의 소리를 한번 내보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참 긴장되네요 갑자기. 정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세븐의 시간을 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고 싶어요 진짜. 이게 직동에서 하는 것도 정말 쉬운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이유가 정말 스테이 덕분에 이렇게까지 큰 데에서 큰 공연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스테이 진짜 많다. 나 1층에 딱 많은데 애도 위로 볼 수는 와 진짜 많다. 안동 스테이 안동. 근데 뭔가 정말 오늘 이렇게 토르크 타고 이렇게 뒤에 있는 스테이도 보고 앞에 있는 스테이도 보고 사실 볼 수 있게 마음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아직 아직 긴장된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도 어제도 공연을 했는데 사실 막 첫날 하기 전에 한 새벽 5시쯤인가? 그때 그냥 스테이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냥 자다가 깼는데 사실 꿈꾸다가 잠깐 깼어요. 깼는데 이제 사실 그 꿈이 이제 좀 약간 좀 뭔가 빛나고 있는데 또 되게 막 크고 그래서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깨고 뭔가 딱 스테이만 생각나니까 딱 이 그림이 딱 지금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빛나고 정말 이 꿈이 정말 스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새벽에 우리 스테이한테 너무 고맙고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소원을 빌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사랑하고 보내드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우리 멤버들 우리 스테이 그리고 정말 너무 이렇게 큰 소원을 꿈을 정말 현실로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스테이 덕분에 그리고 멤버들 덕분에 정말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큰 꿈을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사랑해요. 확실히 이 무대에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크게 한 번 더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고맙고 스테이 정말 앞으로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앞으로 더 많이 힘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함께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아봅시다. 그런 생각을 주고 싶어요. 저는 많은 힐링도 해주고 많은 힘을 줄게요. 그래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정말 힘을 냅시다. 우리 스테이 사랑해요! 꿈을 잃었네요. 뭔가 데뷔 때부터 되게 차근차근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뤄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여기 진짜 꿈이었는 꿈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현실이 됐네요. 이게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다음 분도 현실이 될지 기대를 하게 되네요. 제가 바래왔던 꿈들이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연습생 때 상상하던 그대로의 꿈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이. 그래서 아까 무슨 노래였더라? 그 슬럼프 부르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꿈이었는데 이게 현실이구나. 너무 신기하죠. 혼자 벅차가지고 멍하니 관객층만 바라보다가 파트를 놓칠 뻔했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뭔가 뭐랄까 사실 이제 저희 뭐 가족들도 이렇게 저희 공연을 이렇게 매번 매년마다 이렇게 보러 와주셨는데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공연장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커지고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참 저로서는 너무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제야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뭐 그래서 너무너무 스테이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멋진 제 꿈을 이루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저희가 이제 11월 10일 날 컴백을 하죠. 네. 진짜 지금 무대 때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워낙 집에서 무뚝뚝한 아들이라 오늘 부모님이 계실라나? 기차 타고 갔을라나? 아, 어쨌든 부모님이 계신 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 소감에 앞서 여기 저희 혈액이 와 있습니다. 저희 세상 혈액이고요. 여러분 덕에 제가 간만에 형 앞에서 기정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시상식으로만 그리고 어떤 큰 행사로만 이렇게 큰 곳에 왔었는데 저희 단독 공연을 이 큰 곳에서 한다는 현실이 닥쳤을 때 처음에는 좋은 감정도 들지만 굉장히 무서웠어요. 제가 멤버들도 알고 스티븐도 알지만 제가 무대에서 잘 안 떨어요. 잘 안 떠는데 뭐 라이브에서도 말했고 뭐 뒤에서 컨텐츠를 찍으면서 많이 말했지만 설렘보다 떨림이 앞서는 공연은 데뷔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 공연은. 그래서 스테이가 만들어준 이런 큰 기회에
정말 좋은 공연이랑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을 텐데 혹시나 내가 실수를 해서 뭔가가 그림이 망가지거나 그냥 가사를 절어서 조금 틈이 생기거나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눈들을 보니 정말 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 집중하면서 그래도 제 생각에는 꽤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120%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대답이군요. 저희가 항상 뭔가 규모가 커지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요즘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그쵸? 어쩌겠어요. 이겨내야지. 우리 스테이도 여기 그리고 이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겨내면서 살고 있는데 저희는 스테이까지 있는데 못 이겨내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스테이의 힘과 우리 스테이의 귀한 사랑 많이 받아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가는 한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같이 보내서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 토끼게 진짜 됐죠? 제가 요즘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건지 그냥 못하게 된 건지 기뻐도 못 기뻐하고 슬퍼도 못 슬퍼하고 약간 이런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성범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무대거든요. 데뷔 전부터 와봤던 곳이고 정말 한 번도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즐기지 못한 것 같아서 뭔가 저 혼자 스스로 아쉽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더 큰 무대나 더 좋은 무대로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무대를 하고 나니까 뭐 개운하네요. 그동안의 고민들이 싹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가지고 뭔가 자존감이 좀 낮아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일단 만난 것 같아서 이제는 한 명 한 명 다시 그날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연락 자주 할게. 미안하다. 그리고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그 전설의 그분이 와 계십니다. 제 짱친 이 모습을 하는 그분. 아주 반갑네요 여기서 보니까. 예, 여러분들 정말 제 팬이 많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밝은 마음으로 좋은 기분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설 수 있길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사진 찍을래? 500개요 형? 오케이! 500개요? 사진 바로 찍어봅시다! 사진 찍을래요? 사진 찍을래요? 하나 둘 셋 하면 물보찬!